빵 뚜껑, 김치왕 뚜껑에 김치. 김치왕 뚜껑에 김치니까 김치. 다달아 풀어줬어. 오래된 젓가락. 저녁이에요. 배고파요. 그래서 물 좀 졸았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큐. 어제 받아가지고 오빠한테. 뭐 이렇게 오빠한테 잘 됐네. 새해 떡은 먹었어요. 근데 영상을 안 찍어 쓰고 있는데. 오늘 일요일인데 만나게 먹자. 배고파. 쿠키 먹었더니 너무 달고 느끼해가지고. 사놨던 과자 쟁여놓은 거. 나초 어니언. 짭짤하고 좀 그렇거든요. 달달하고 맛있고. 이걸 여기까지는 좀 해야겠다. 서브웨이 먹고 잘 어울리는 맛이긴 해. 샌드위치 아침 먹었으니까. 배달 안 하면 더 먹으려 하는데 뭐 먹을까. 살만 찌는 것 같긴 한데 집에 있으니까 그래도 우울하니 뭐라도 막 자꾸 들어가고 먹게 되네. 폭식하게 돼. 살찌면 안 되는데. 이거 좀 먹고 쿠키는 내일 먹어야겠어. 느끼하고 너무 달아. 그리고 어지러워. 바나나만 우유에 얼음. 맛있어. 그리고 또 남았는데 바삭바삭해서 진짜 맛있어. 짠. 소리도 존맛해. 진짜 존맛이 아래야. 개맛있어. 아침부터 라면. 떡 넣고 이제 고기도 넣었는데 고기가 익었을까? 불고기 고기인데 안 익은 고기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쵸? 면은 덜 익었어. 그러면 서려운 거 먹어도 돼. 솔직히 뭐라 해야 되지? 꼬들꼬들한 면 좋아하니까. 근데 고기가 괜찮으려나? 봐야 되는데 다진 고기랑 불고기인가? 약간 떡국떡에 넣는 아니 떡국에 넣는 고기가 익었을지 모르겠어. 봐야 돼. 근데 익은 것 같은데 100도 넘어야 직전. 그쵸? 여기 사이다에 다진 고기 보이네. 제대로 익은 것 같아요. 김치 남은 거 하나 남았는데 어제 먹고 남은 거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라 괜찮거든요. 이대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스프에 넣어도 잘 배웠고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참깨랑 좀 계란 정도 두 개 넣었어. 매끄러진 계란국. 안데스 호수 소금 뿌려서 떡국 먹어야지. 1월 1일에도 먹었는데 배고파서 아침에 먹은 거라고 라면밖에 없으니까 기운이 없어서 이거 타서 먹겠습니다. 근데 타기 전에 밥부터 봐야겠지? 짭짤할래나? 괜찮을래나? 약간 싱겁다. 하늘에 툭툭툭 탔어. 잘 먹겠습니다. 배고파. 좀 더 재워야겠다. 맛은 있네. 그래도 노하고 맛이 없네. 버리기 아까워. 에이, 맛없어. 국물만 맛있다. 일어났는데 목 가라앉고 배고프고 아프고 이래서 남은 오빠만 하고 먹어야지. 배고프다. 싱거워서 물 좀 아니 짜서 물 좀 더 넣고 들 익어서 좀 더 끓이고. 이 정도 됐겠죠? 떡 넣고 팔팔 끓이는 중이면 떡은 덜 익은 딱딱해서 맛없잖아요. 국물에 남은 국물에 떡 꼭 더 넣고 그냥 떡 넣는 게 좋아. 떡을 넣고 좀 짜갖고 물 더 넣었어. 맛있어. 다 익었다. 포도주스랑 얼음. 머리 아파 어지러워. 이거 먹고 자야지. 머리카락 치우고 영상 보여줘. 쌀라면 먹고 싶었었는데 어제 삶은 달걀 새벽에 두 개 삶았거든요. 근데 배고파서 조금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되게 오랜만에 계란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방금 짜장라면 끓였고요. 소스밖에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후레이크가 없어. 싼 짜장인가봐 라면이. 그리고 집에 나왔고 아삭아삭 차가운 김치. 몸이 안 좋아서 판피림 먹었거든요. 연락 어쩌고 난리도 아닌데 강아지 밥 주고 머리 감고 바로 잘 거라서 일단 일 얘기도 좀 하다가 자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빈속이라 이거부터 먹고 얘기 좀 하려고. 머리 아파.
식으로 포도주 썰음. 오늘 라면만 먹을 것 같아. 부질없고 기워놓고 쟤 먹을 게 없어. 아니야, 소고기 먹고 끓여서 내가 먹을까? 그래야겠다. 어지러워요, 식으로 허니버터 집어. 달달하고 짭짤하고 감자칩 맛있어. 맛있다. 아침부터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아서 핫초코 사 먹으려고요. 빅베어 캔들도 왔는데 작은 베어 캔들 다시 왔거든요. 웬만하면 흰색으로 보내달라 했는데 랜덤으로 간다고 하긴 하셨는데 센스 없이 갈색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금 온 거라서 이거 먹고 보여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잘안 까지도록 눈에다가 좀 처리를 해줘야, 코팅 처리를 좀 해주려고요. 또 까지면 또 보내달라 했으면 그럼 안 보내줄 것 같아가지고. 핫초코부터 따뜻하게 먹자. 마시멜로 들어있어갖고 되게 맛있는 핫초코예요. 거의 다 먹었어요, 지금. 먹었는데 가족들이 같이 먹는 거라 금방 다 먹은 거고 좀 많이 못 먹어가지고 오랜만에 먹는 거라 따뜻하고 기분 좋게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침 간식 감자 그라탕 감자 남친이 사다 준 거. 찍어 먹는 게더 맛있다. 참 삼삼하고 애들이 좋아할 만한 맛? 애가 먹기엔 좀 자극적인 것 같기도 하고. 맛은 있다. 감자 그라탕 맛? 진짜 말 그대로 감자 맛. 이 그라탕 맛. 바삭바삭한 식감. 옛날 생각나는 거 같아. 나쁘진 않다. 아침을 안 먹어서 삶아둔탈게 두 개에 짜장면. 맛있겠죠. 김치가 좋아서 맛있게 먹어야지. 불맛 짜장이라는데 잘 끓였다. 그리고 짜파게티 올리브유 그 기름 찾은 것도 넣었어. 안 넣으면 아쉬워가지고 일단 좀 꼬들꼬들 기름기 있는 짜파게티 완성. 냄비가 좀 더워졌지만 충전이 맞나? 충전? 그래도 맛있겠죠. 응? 저하고 반지걸 만들어가지고 김치가 좋아서 먹어야지. 맛있겠다. 아니. 피자 두 개인데 두 조각 다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굶었으니까 너무 폭식이 되나?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먹어서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이렇게 먹어요. 점점 피곤해. 1분 30초 돌렸어. 콜라도 얼음 넣어서 미리 갖고 왔고요. 피곤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아침도 몸이 너무 아팠어. 염증이 있나 봐. 계속 아픈 병원 가야지. 삐삐삐 소리 나면 싫어가지고 바로 열었어. 대박 잘 익었다. 전자레인지 대박. 맨날 그릴에 구워 먹었는데 전자레인지로 먹어도 대박인데 치즈는 녹아야 맛이지. 화이트 소스랑 해서 맛있게 먹자. 치즈가루 뿌리. 근데 핫소스 한 개밖에 안 줘가지고 느끼해. 치즈가루까지 뿌리면. 콜라를 갖고 왔어요. 얼음 콜라에 구워 방금 전자레인지 돌린 따끈한 피자 좋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지금 전화 받다가 피자 다 식어버려가지고 피자 다 식어버렸어. 얼음 다 녹아버리고 거의. 그리고 배불러. 나는 배고플 줄 알았는데 짜장라면 하나 먹고 안될줄 알았대. 근데 더 돌리고 다시 먹고 싶은데 귀찮아. 어떡하지? 아휴, 내 귀차니즘. 좀만 놀다가 다시 데워서 먹고 하나만 먹고 자야겠다. 피곤하다. 데워왔어요. 별 차이 없어 보여도 데워서 티가 나. 말랑말랑 두번 데웠네. 미식 전화를 이렇게 떼고 하고 식어가지고. 그래도 뭐 연락하니 좋긴 좋았어. 콜라랑 같이 먹읍시다. 배고프다. 하나만 먹어야 되는 고백. 맛있어하고 결국 두개다 먹어. 그리고 피클 없으면 느끼해서 못 먹겠어. 맛은 있어 확실히. 핫소스 좀 많은 맛이었을 텐데 핫소스를 안 시켜가지고. 나는 핫소스 많이 시켜서 먹을 것 같아. 아무튼 맛은 있다. 이거 먹고 자려고 해. 좀 피곤해가지고. 맛있어 그래도. 먹은 게 없어서. 아침에 그 뭐지? 뭐 먹었더라? 아, 고등어. 좋은 거 먹구나. 고등어 찜이나? 고등어 찌개? 고등어 찜찜. 일단 저녁으로 피자 데워왔어. 마지막 남은 두 조각. 남은 치즈가루 아까우니까 다 뿌려 먹어야지. 여기다 뿌려 먹어야지.
얼음에 콜라. 잘 먹겠습니다. 치즈가루 너무 듬뿍 뿌렸다. 느끼하겠다, 그쵸? 먹겠습니다. 2분 돌렸어요, 전자레인지 2분. 치즈파이 새끼들 굉장히 생기다. 사이다 같은 데 넣으면 좋겠지만 사이다 맛도 콜라밖에 없고 밀킬 수도 있는데 맛 괜찮겠지만 아이스크림 음료보다 아이스크림 더 먹고 싶어가지고 요거 먹고 요거 오랜만에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고추는 쌀국수 집에서 받은 태국 고추 같은 거 블록키아인가 이게? 그래서 이거 넣었는데 좀 쉬었다가 뭔가 보다 어지러워서 라면 좀 먹으려고 먹고 부족하면 핫도그 어제 탔는데 사와놓고 안 먹었거든요. 그거 먹어도 되고 아니면 저 콜라 아이스크림 녹이는 중이에요. 결국에 녹다 말고 저거 먹으면 돼요. 맥키스도 사놓고 안 먹었다가 한번 따랐는데 넘칠 것 같아서 먹었거든요. 얼음이 타가지고. 근데 맛있었어 생각보다. 여기 뭐 이상한 거 뭐 얼룩 묻었네. 일단 쏟아지지 않게 잘해서 끓여 먹을게요. 배고파요. 어지럽고. 핸들을 다 지킨 거 있는데 들고 오다 힘들어가지고 크게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콩나물 넣고 면 다 익었는데 다시 좀 끓이려고요. 라면 다 불었고 불었네. 불었겠다. 팔팔 끓여서 콩나물도 좀 익혀 먹읍시다. 김치 조금 들어갔어. 콩나물 나물 먹고 싶어서 급하게 뒤늦게 넣어가지고요. 팔팔 끓인 다음에 조금 불었어도 맛있게 먹어봅시다. 짜면 물 좀 넣으면 되는데 물이 쪼그라든 것 같아서 이왕 끓이는 김에 물 조금만 넣을게요. 힘들어. 팔팔 끓이자 이제. 위키스랑 같이 먹어야지. 어, 피곤해. 떡까지 넣고 했더니 양이 많아졌어. 콩나물 면도 많이 불었는데 맛은 있었어. 떡도 조금씩 익어가고 있어. 떡이 금방 익어 생각보다. 맛있어요. 바삭바삭 쫄깃쫄깃 맛있어. 좀 배부르기 시작했는데 핫도그 못 먹겠다. 이거 밥 먹고 아이스크림 저거 녹으면 원샷 하고 끝내야겠다. 밀키스랑 같이 먹는데도 맛있어. 나 주물러 이런 거는 녹아있을 때 잘 먹고 콜라 주물러거든요. 뭐 딱딱할 땐 다 못 먹어. 몸에 안 좋은 것들만 먹는데 아 우리 책 단명할 만한 식사야, 그쵸? 맵고 짜고 달고 근데 간식도 있고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이런 거 먹을 때 행복하고 먹다 보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다가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또 우울해지고 아주 굴레야. 고라이도 먹었어요. 이거 천천히 녹여 먹고 다 먹으면 좀 쉬었다가 라면도 끓여 먹고 자야지. 콜라 알갱이 슬러시 나쁘지 않은 맛. 물처럼 먹어야 편한데 그냥 먹을게요. 입 심심해서.